자, 104 쪽에 7번. 자, 다음 등식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일 때. 자, 거기 또 밑줄 쫙 쳐봐. 다음 등식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일 때.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일 때. 이게 무슨 뜻이겠니, 얘들아? 무슨 뜻이겠어? 무슨 뜻이겠니?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래. 무슨 뜻, 무슨 뜻일까, 이게? 이 식이 무슨 식이라는 얘기야?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항등식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풀어서 써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얘가 항등식이면, 항등식이면 좌변이랑 우변이 어때야 돼요? 똑같으면 되겠네. 여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똑같네요. 여기는 뭐랑 똑같으면 되나? 3이랑 똑같으면 되겠지.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얼마? 3. 그치? 그치? 자, 두 번째. 2x 마이너스 괄호 네모는 네모 x 플러스 3. 자, 얘랑 얘랑 똑같대요. 자, 똑같은 식이 되어야 항등식이 되는 거지. 얘랑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봐봐라. 얘랑 뭐랑 같아? 봐봐. x 앞에 있는 놈이 x 앞에 있는 놈이랑 같아야겠지. 그치?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봐봐. 여기는 봐봐. 여기 뒤에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같아야 돼. 그치? 그치? 그럼 여기는 플러스 3이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네모래.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얘가 플러스 3이 될까? 그렇지. 이 네모 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플러스 플러스 3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겠지. 그치? 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6 괄호 열고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괄호 닫고 얘가 네모 x 플러스 네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뭐 하자는 얘기일까? 뭐 하자는 얘기겠니? 뭐 하자는 얘기일까요? 여기는 6을 갖다가 어떻게 하자? 무슨 법칙? 분배 법칙 이용하자. 그럼 6 곱하기 2분의 1x니까 얼마 몇 x예요 얘는? 3x가 되겠지? 그치? 6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얼마야? 2가 되겠지? 여기는 2 이렇게 오면 요 식이랑 요 식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등식인 거지. 그치? 아, 좋아. 자, 다음에 11번 봅시다. 11번. 자, 11번에 1번 봐봐. 11번에 1번. 11번에 1번. 자, x는 y이면 x 플러스 y는 y 플러스 3이다. ox. 이해? o야 x야? 동그라미. 그치? o지. 자, 다음에 두 번째 범석이. 자, a는 b이면 a-b는 0이다.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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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해야지. 맞아? 아, 맞지. 왜냐하면 봐봐. A는 B이면 봐봐. 앞에 잠시 봅시다. A는 B이면 A-B는 0이에요. 봐봐. 얘 양변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같은 숫자를 빼줘도 괜찮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양변에서 뭘 빼주자는 얘기야? B를 빼주자는 얘기야. 콜? 그럼 여기는 A-B가 될 거고 여기는 b-b가 되겠네? 근데 b-b는 얼마예요? b에서 b를 뺀 거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a 빼기 b가 0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뜻이지. 그치? 자, 다음에 3번. 지혜. 이거 맞나요? 3분의 x는 2분의 y이면 3분의 x가 2분의 y이면
3x가 2y네. 이거 맞나요? 아니죠. 틀렸죠. 왜지? 이게 맞게 되려면 얘가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2x는 3y 이렇게 돼야겠지. 왜냐면 양변에 얼마씩 곱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양변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분모를 없앤 거잖아. 양변에 얼마를 곱해줘야 이렇게 돼요. 6을 곱해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이쪽에 6을 곱하면 얘는 3하고 6하고 옆에서 2 곱하기 x 곱하기 2가 될 테니까 2x라고 쓸 수 있고, 이쪽에 6을 곱하면 2랑 6이랑 약분 돼서 3 곱하기 y가 되니까 3y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됐나? 좋아. 자, 4번. 선아. A는 B이면 AC는 BC이다. 이거 맞나요? 맞지? 그치? 맞지? 자, 좋습니다. 자, 앞장 1, 3, 5번 중에 질문 있나요? 5번. 없나? 자, 5번 봅시다. 자, 5번의 1번 봐봐. EX는 5. 얘는 어때?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EX는 5. 얘는 방정식이요, 항등식이에요? 얘는 방정식이죠? 그죠? 자, 다음에 X 플러스 2는 4. X 플러스 2는 4. 얘는 어때? 얘는 방정식이야, 항등식이야? 첫 봐도 방정식이지. 첫 봐도. 그치? 자, EX-3은, EX-3은, 아, 7X-3이래. 7X-3이래. 얘들아, 봐봐. 얘는, 봐봐. 항등식이려면, 잠시 앞에 봅시다. 항등식이려면, 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봐봐. 요 놈이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요 A랑 C랑 어때야 돼? 같고 B랑 D랑 같으면 요거 두 개가 만족이 되면 얘가 항등식이라는 얘기야. 근데 얘는 얘랑 얘랑 같아야 항등식인 거지. 그치? 얘랑 얘랑 같지? 그치? 근데 얘랑 얘랑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방정식이 항등식이야? 얘는 방정식인 거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여기 X에 들어갈 수 있는 해는 0밖에 없습니다. 그쵸? 0밖에 없는, 얘가 0이 들어가야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0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치? 자, 다음에 3분의 1X 플러스 1은 5분의 1X 마이너스 얘도 뭐 보니까 방정식이겠죠. 자, 문제는 5번인데 X 플러스 X 플러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2가 얘가 2X 플러스 2래요. 자, 앞에 잠시 보십니다. 요 괄호 앞에 플러스야 그냥 괄호 풀어줘도 괜찮겠지? 그치? 괄호 없애버리자.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X 플러스 X 플러스 2네. X 플러스 X 얘 어떻게 쓸 수 있나? 어? 어? X 플러스 X래. X 플러스 X 이거 뭐야? 얼마? 얘들아, X 더하기 X가 얼마니? 야, EX, EX. 그치? 뭐 하는 거야? 지야 왜 그래, 갑자기.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깜빡깜빡 하는 거지, 뭐. 그치? 어. 자, 그럼 지야한테 물어볼게. 지야, 이거 뭐니? EX, 그렇지. 알았지? 자, EX. 플러스 2는 어? EX 플러스 2네. 얘랑 얘랑 같네요. 얘랑 얘도 같죠? 뭐야? 항등식이지, 항등식. X에 1이 들어가면 4는 4, 2가 들어가면 2, 4, 2는 4, 6, 6은 6 이렇게 될 거고, X에 0이 들어가면 2는 2 이렇게 될 거고,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0은 0 이렇게 될 거잖아. 다 만족하잖아, 그치? 괜찮니? 좋습니다. 자, 앞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뒷장 보실까요? 뒷장 7번, 9번, 10, 아 7, 아 9번하고 13번 하라 그랬지. 질문이 있나? 9번, 13번 질문.
아직 못했나?